간밤이 썼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어제 이 시각을 통해서 미국의 상무부가 중국에서 만드는 소프트웨어 차량용에 탑재되는 모든 부품들을 오는 27년부터 금지한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렸었죠. 해당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에 알리바바와 미국의 엔비디아가 함께 손을 잡고 자율주행을 위한 솔루션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추가적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홍콩 사우스포스트 모닝포스트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이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지난 20일 중국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한 자동차용 대형 멀티모달 모델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해당 대형 멀티모달 모델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지난해 4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에 적용된 거대 언어 모델을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차량용 오린 플랫폼에 통합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엔비디아의 최신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오리는 자율주행차나 로봇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과 심층 신경망 연산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이렇듯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거대 언어 모델이 엔비디아의 자동차용 플랫폼에 통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 엔비디아의 차량용 플랫폼은 리오토, 또 지리 자동차 산하의 지커나 샤오미 등과 같은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의 차세대 전기차 전력 공급을 위한 이 채택 솔루션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사는 자율주행 차량용 플랫폼 외에도 기존 회사들이 AI 모델 운영을 자체 서버 등이 아닌 클라우드 인프라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는 맞춤형 솔루션까지도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앞서 엔비디아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중국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중요하고 큰 시장이다라고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안들을 내걸고 있는 현재 엔비디아의 이러한 행보, 언젠가는 미국 정부의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잇따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중국 쪽과의 행보도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또 다시 한번 활짝 웃음꽃을 피웠죠. 바로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오늘 해당 소식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5% 가까이 오름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아,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인 댄 레비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의 3분기 출하량이 약 47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치를 공유했습니다. 이는 팩트셋이 집계했던 월가 예상치인 46만 대를 웃도는 수준이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8% 증가한 수치입니다. 앞서 테슬라는 올해 1분기에는 38만 6천 대를, 그리고 2분기에는 44만 3천 대를 인도해서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감소한 실적을 기록한 바 있었는데요. 아, 즉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에 약 83만 1천 대 정도를 출하했는데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서는 7% 정도 줄어든 수준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와는 반대로 3분기 테슬라의 출하량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자 이 애널리스트는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다며 3분기 인도량 실적 호조가 지속적인 주가 강세를 이끌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애널리스트는 3분기 테슬라가 유럽에서 전반적인 시장 침체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지만 중국에서는 선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인 테슬라의 3분기 출하량 오는 10월 2일에 본격적으로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테슬라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주목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인 아이브가 오픈 AI와 함께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소문으로 먼저 전해졌던 소식인데 이번에 월가의 다양한 보도들을 통해서 이번 논의가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 해당 기기는 오픈 AI의 챗 GPT 등 최신 AI가 탑재될 예정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오픈 AI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AI 하드웨어 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기기 설계는 아이브가 직접 운영하는 러브프롬이 담당해서 함께 협력을 해나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업계에선 이 해당 기기가 터치스크린 기술과 오리지널 아이폰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 중인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 아이브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기기 개발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애플에서 아이브와 함께 일했던 에반스 헨키, 탕탄도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프로젝트가 연말까지 1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점쳤는데, 다만 이미 10억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소문이 돌았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CEO가 참여하는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스마트폰 디바이스의 새로운 혁신이 나타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 함께 발표됐던 경기 지표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S&P 글로벌 PMI, 9월에 제조업 PMI가 15개월 연속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3개월 연속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구체적인 수치를 바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제조업 PMI가 현재 47로 확인이 되면서 월가의 전망치인 48.6을 하회를 했죠.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인 제조업 PMI가 50보다 높으면 경기의 확장을, 그리고 50보다 낮으면 위축을 의미하는데요. 이로써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위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이 재확인되면서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감 속에서도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오면서 미국 경기 하강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날 함께 공개됐던 S&P 글로벌 9월 서비스 PMI는 55.4로 나오면서 전망치를 소폭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3개월 연속으로 서비스 쪽은 긍정적인 시장 모습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경제 상황 속에서 연준 위원들의 의견도 현재는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에 속하는 닐 카시카리 미니 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 각각 25BP씩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매파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또한 한 달 정도의 고용시장의 실질적 약화에 대한 추가 증거가 나올 경우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견해를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연준 안의 대표적인 비둘기파이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해온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추가 대규모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연준 안에서도 서로 굉장히 엇갈리는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 안에서의 목소리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자 시장에서도 앞으로 남은 금리 인하의 행보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는 어떠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 증시와의 상관관계가 다시금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간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직전에 고점이었던 22년도 2분기 수준까지 다시 껑충 뛰어 오른 건데요. 한마디로 뉴욕 증시가 오르면 암호화폐가 함께 오르고, 뉴욕 증시가 내리면 암호화폐 시장도 부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자체적인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자 결과적으로는 경제 지표와 같은 매크로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최근에는 주요 지수인 S&P 500 그리고 나스닥과 함께 굉장히 강한 커플링 형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래도 뉴욕 증시 긍정적인 전망이 오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도 함께 동반 상승에 몸을 담을 수 있을지 시장 상황 계속 점검해 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